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교수들아 핫도그TV의 각도 파워. 저 오늘 제가 진짜 웬만하면 이렇게 하얀 옷은 안 입는데 왜 입혀놨죠 이거를? 이거 있어요? 오늘의 특집은 네. 불편 대 편안입니다. 불편 대 편안. 그래서 이제 흰 옷을 드린 건데요. 네. 진짜 불편하게 하네. 나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나를 불편하게. 그건 이제 차츰 알게 되시죠. 아, 한 명이 약간 색깔 있는 거 먹고 한 명이 흰색 먹나? 그럴 수도 있죠. 이거 무슨 추억이야? 아니 흰색 먹으면 안 불편하니까. 아, 못하고. 다른 거 먹으면 튀니까. 그치. 그러네. 자, 그래서 뭐 편안한 거 드시고 싶으세요? 불편한 거? 편안히 편안 먹어야죠. 자, 오늘 게임은 네. 불편함 참기 게임입니다. 불편함 참기. 네. 그래서 저희가 불편한 상황을 계속해서 앞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예. 절대로 무표정한 상태에서 팔은 뒤로 한 채로 드시면 됩니다. 아, 불편한 거 잘 참아? 저희가 개인적으로 네. 도미노 편에서 네. 재열 씨가 그 하나만 도미노가 달랐을 때 그걸 색깔 안 맞추면 저분 조랄하셔가지고 색깔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지금 안 맞아 있잖아요 이게. 아니 그 두 개당 하나 이건데요. 아, 나 진짜 그런 거 못 참아. 나는 그냥 난 다 참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뭐 영상을 보는 거예요? 아니요, 상황을 저희가 보여드릴까요? 아, 오케이, 보여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라운드 1. 참치 먹어야겠다. 자, 편안해. 1단계 통과. 난 너무 편안한데? 너 불편해 벌써? 아니 그걸 왜 그렇게 따가지고! 2단계 시작합니다. 준비해주시고요. 아, 열받아. 가겠습니다. 네. 라운드 2. 스크루. 아, 계란 좋아하는데. 자, 2단계 통과. 통과한 거예요? 3단계 시작하겠습니다. 아, 뭐지? 이게 편한 불편이구나. 그리고 승리. 자, 그러면 정재열이 불편이에요? 물어봐야죠. 부동씨가 불편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야, 이게 근데 잘 생각해봐. PD들이 반전을 준비했을 거야. 이거 열심히 준비했잖아, 게임을. 나 편안한 거. 진짜 오늘 불편하게 한다. 그럼 저는 불편한 음식 먹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음식 주세요. 편안한 라면 대 불편한 라면입니다. 왜, 뭐가 다른 거예요? 아! 있었다. 아. 불편해! 계란 껍질도 있어! 아! 이거 애초에 끓일 때 넣고 끓인 거예요, 쪼가리? 아니죠. 마지막에 후첨 했습니다. 후첨이에요? 네. 물을 이렇게 한강물로 해놓으면 어떡해. 이럴 바에 한강물 떠 마시지. 그럼 나 깜장옷으로 나 안 바꿔주나? 편안하게. 깜장옷이요? 네. 원하세요? 네. 오케이. 이걸로 칠해줄게요, 제가. 편안하게. 아, 깜장옷이 여기 준비되어 있군요. 아. 오진다. 네, 그러면 착용하시겠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대요. 저 숫자 5가 무슨 의미예요? 오진다고. 아, 좀 덜 익었어, 내 거 근데. 그 물도 심지어 엄청 많네. 진짜 개빡. 맛있어. 왜? 아, 너무 밍밍해. 형 어땠어요? 너무 맛있는데요, 라면? 편안해요? 네, 편안해요. 약간 딱 물 딱 적절하고요. 면 익은 거 적절하고요. 다 적당해요. 저는 맛을 드릴 게 없어요. 뭐 남길래요. 다음 음식 주세요. 아, 진짜 적당히 음식이... 하세요, 불편하게. 뭐예요? 떡이고요? 에? 근데 뭐예요? 뭐예요? 아, 뭐하냐? 이 상태에서 먹으면 불편하겠죠? 재열 씨는 꽃가루 앞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먹으라고요? 자, 맛있게 드세요. 아, 개웃기네. 진짜 물한 치고 하나도 안 보여. 평소에 젓가락질 못하는데 이거 안 보이니까 안 된다. 수저 쓸 생각을 왜 안 해? 이게 있어요? 평소에 원래 있는 요리예요? 네. 나 파만 먹었어. 아. 묵을 떠, 묵을. 됐어, 됐어. 지금 떠졌어. 됐어, 됐어. 지금 떠졌어. 이거 뭐 하는 거 같다? 아니야, 뭐 또. 묵을 떠. 그렇지. 지금 떠졌어, 물이. 맛이 어때요? 파를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어? 아니야, 그냥 맛이 좀 나. 묵에 약간 파 맛이 조금 나네. 아, 보고 먹어야겠다.
그 김치야 먼저. 아 그래? 파 없어 지금 거기. 여기 있네 여기. 어 있네. 거기 있네. 됐어. 어 됐어 됐어. 어 됐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판다 주마. 오케이. 어 파 어떻게 먹어? 이거 봐요 편한. 아! 근데 이거 맛있네요. 맛있다. 이게 원래 있는 요리예요? 네, 아까. 먼저 어때요? 맛있어요. 아, 사람이 먹는데 생각보다 눈을 많이 쓴다. 그지. 시각이 안 보이니까 내가 입으로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건 있어요. 안 보니까 미각이 더 이렇게 발전된 느낌? 발달이겠지. 발전은 아니지. 아, 발전기 돌려? 불편했는데 왜 그러세요? 아, 아 일부러 손 씻다 보고 나가요. 다음 식 넣어볼까요? 네. 다음 음식 주세요. 엽기떡볶인데요. 오 예. 우와. 불편한 사람 겁니다. 오! 오! 왜요? 오 너무 맛있는데? 텐더 치킨 치즈 스틱 핫도그 불편한 사람 거고요. 오 뭐야? 편안한 가정식. 아! 왜 이게 편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 몸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것과 몸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 자 이제 식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한 입만! 안 나온데 바뀌면 안 돼. 어, 어, 야! 안 돼! 안 돼! 안 돼! 편안! 한 입만! 편안! 일단 바꾼 상태에서 한 입만 쓰세요. 바꾼 상태에서. 갈게요. 아 진짜 제발. 아, 나 진짜 한 입도 못 먹고. 아, 너무 억울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뭐예요? 아니 나도 몰라요 이거 뭔지. 몰라 그냥 웃는 거예요. 주세요. 아 진짜 몰라.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주세요. 아니, 나... 문 닫아. 소리 지르게. 화났어 화났어 화났어. 좋아. 아 눈 감으세요. 그런 룰이 원래 있었나? 몰라요. 하나 찍으세요. 아, 아! 보지 마세요! 안 먹어요! 아니 뭐가 보여! 불편하네! 다시 다시 차. 오케이 오케이 그 뽑지. 일단 열지 말아보세요. 제가 먼저 열어볼게요. 자, 자 이거를 네. 눈 뜨세요. 이제 정재열 씨가 바꾸거나 한 번 더 뽑거나 안 뽑을 수가 있어요. PD가 리액션을 해버렸는데? 자 바꾸실 거예요? 안 바꾸실 거예요? 기회를 드릴게요. 저 안 바꿀게요. 이거 쓸게요. 3라운드 으아! 아 죄송. 아니 뭔지 모르겠어. 아 뭐해! 불편하네. 어, 오늘 컨텐츠 먼저 확실히 건데. 아니 분량도 가져가고 음식도 가져가고 와서 뭐해? 네 일이나 잘하라고. 아 오지는 방송각 물었는데. 방송각 열받는 거야? 못 먹는 게 열받는 거야? 다 열받는 거야. 죽게. 1차 쌍피. 1차 쌍코피야 완전히. 먹어보세요 맛있게.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 되는데요. 재열 씨가 네. 왜 불편인지는 예. 드시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몰랑. 아 몰랑 맛있게 먹을 거야. 자, 재현 씨가 지금 먹은 엽기떡볶이는 대략적으로 칼로리가 3,000에서 4,000칼로리 정도 되고요. 자, 4,000칼로리를 빼려면은 단식분 기준 운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스쿼시 360칼로리, 줄기스 140칼로리, 수영 240칼로리, 자전거 120칼로리, 등산 180칼로리, 계단 오르기 135칼로리. 자, 줄넘기를 21시간 한다고 가정했을 때 5시간 정도 하면 무릎 관절이 나가겠죠? 줄넘기를 10시간 정도 한다면 십자인대가 나오겠죠? 혹시 군대 갔다 오셨나요? 네. 아깝네요. 군대 안 가실 수 있었는데. 와 근데 십자인대 나가도 될 것 같지 않아? 왠지 이 정도면? 어. 훈련 안 할 것 같지 않니? 어. 나 같으면 십자인대 나가. 자, 줄넘기는 너무 많아서 수영을 12시간 하는 것도 괜찮겠죠? 숨도하시고 수영을 7시간 하면은 아, 물속에서요? 안 나오고? 자 그러면 한 번도 안 나오고? 아니 숨을 안 쉬고 수영을 누가 7시간을 해요? 숨을 쉬겠죠. 7시간 하더라도 숨도 안 쉬고 물 위에 떠 있을 수도 있어. 나 너 잘 먹는다 근데 그 와중에 진짜 편안하네. 너무 맛있다. 근데 편안하다 그렇게 하니까. 아 맛있겠다. 아 이거 진짜 잘 맞는다. 난 다른 거 치킨 텐더가 잘 맞는 거 같아. 소이는 어때요? 편안해. 너무 편안해서 싫어. 아 좀 파끈파끈 거리고 좀 불편하네 이게. 너가 이겼네.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겼다 오늘. 마무리하자. 오케이. 마지막 음식 이렇게 먹어봤는데 사람 좀 불편한 게 나아. 이제 오늘 교훈 얻었어? 너무 편안하게 살라고 그러면 안 돼.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음식은 확실히 몸에 안 좋은 게 더 맛있는 거 같아. 그럼 당연한 거 같아.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자 오늘 이렇게 편한데 불편해봤는데 아까 멘트 그 앞에 거 쓰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진짜 진행 불편하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핫도그였습니다.